안녕하세요. 한국통합영양연구원장 조국호입니다. 오늘은 노화로 항행용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돼서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우신 분들이 푹 주무실 수 있도록 약간의 소변 보지 않는 방법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야간뇨로 고생하신 분이 회복되신 사례인데요. 이분은 평상시 하루에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밤에 잠자는 사이에 두 번, 아침에 한 번 소변을 보시는 분이었는데요. 제가 이분에게 커피를 끊고 매일 은행을 구워서 한 끼에 다섯 알씩 두 끼를 드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월 27일부터 은행 섭취를 하였는데 그 이전 파란색 그래프는 새벽 1시, 3시, 또 새벽 4시, 오전 7시, 8시 이렇게 밤에 소변을 두 번, 아침에 한 번 이렇게 보다가 은행을 섭취하고 이틀이 지나면서 소변을 이른 아침에 한 번 보시는 것으로 소변 횟수가 줄어듭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그 그래프예요. 파란색 그래프는 커피를 마시거나 카모마일 차를 마신 경우이고 빨간색 그래프는 카페인 음료를 안 마시고 은행을 구워서 먹었을 때에 24시간 소변 총량을 측정한 값입니다. 국을 포함한 3끼 식사와 마시는 물의 양은 1000cc 평상시와 동일합니다. 그 결과 야간에 소변이 2번 또는 3번 보는 경우가 없어졌고 하루 총 소변량도 2500cc 소변이 1600cc로 거의 900cc가 줄어들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은행은 소변을 농축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은행의 아스파라긴산 성분은 혈중의 아세트알데히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항행용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변량을 줄여줍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가마 타고 시집가는 딸에게 가마 타고 갔다가 소변이 마려웠거나 첫날 밤을 보낼 때 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머니께서 그 전날 은행을 구워서 딸에게 먹이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아세트알데히드는 항행용 호르몬 분비를 저해해서 소변량이 많아지게 하는데요.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술을 마셨을 경우 술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이 되고 또 신맛이 나는 과일, 맥주, 포도주 등의 모든 주류와 야채 주스, 정유, 볶은 커피, 담배 연기 등에 아주 소량 함유되어 있고 사람의 혈액 내에도 아주 소량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소변을 보지 않으시려면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량을 줄이셔야 하기 때문에 저녁에 술을 드시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카페인 음료, 커피, 티라민이 많이 함유된 너트 종류 등을 적게 드셔야 하는 겁니다. 은행은 항인용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변을 농축시키기 때문에 빈뇨를 없애줍니다. 노화로 항인용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돼서 밤에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은 아침 저녁으로 은행을 씻어서 프라이팬에 넣고 구워서 손껍질을 벗기고 한 끼에 다섯 알씩 하루 열알 드시면 밤에 소변 보는 일이 서서히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은행을 구워 먹는 방법인데요. 먼저 은행을 흐르는 물에 씻고 프라이팬에 가스불을 올리고 식용유를 넣지 않고 은행만 프라이팬에 넣고 프라이팬을 흔들어가면서 은행을 구우면 됩니다. 5분 정도 구워서 키친타올로 은행을 누르면 껍질이 벗겨집니다. 껍질은 은행이 뜨거울 때 벗겨야 잘 벗겨지고 은행이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면 접시에 담아서 드시면 되는데요. 이 은행이 익을 때가 되면 톡톡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껍질을 벗기기 시작을 하면 되고요. 꼬치 끼워서 한 끼 분량을 만들어 놓고 드셔도 좋습니다. 은행은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성인은 한 끼에 다섯 알 정도 드시면 되고요. 하루 열 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은행은 꼭 익혀서 드셔야 하는데 아미그달린과 같은 시한 배당체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꼭 익혀서 드셔야 하고요. 하루 열 알 이하로 드셔야 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노화로 인해서 항행용 호르몬 부족으로 밤에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첫 번째 커피나 견과류를 절제하시고 두 번째 은행을 구워서 한 끼 다섯 알씩 하루 열 알 드시면 야간뇨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